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그 쟁탈전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리그 쟁탈전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률 현황을 한번 점검해보고요. 중간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져봐 보겠습니다. 주식 와이프님께서 지금 수익률 리뷰를 한번 볼 텐데요.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요.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58%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월 21일 날 저희가 공약주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 날이었던 2월 22일 동양 EMP를 공약주로 말씀해 드렸었는데 19%의 두 자릿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익률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푸른 기술입니다. 3월 3일 공약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목표가 만 원을 제시해 주셨죠. 매수가 9천 원이었는데 24%의 수익률을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아진에스텍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려 32%의 고가를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종목에 대한 수익률 리뷰를 한번 다뤄볼 텐데 어떠한 종목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탑 머티리얼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저는 수익률 리뷰를 네. 계속해서 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이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그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지금 오늘만 기다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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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네. 그때 이제 관심주 두 종목이랑 출전 종목 한 종목 이렇게 가지고 왔어야 됐잖아요. 네, 맞아요. 관심주도 수익이 40, 50% 이상 난 종목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아쉬웠지만 네. 그래도 출전 종목 중에서 이렇게 이제 50% 넘게 이제 기록한 종목이 있어서 참 네, 다행인 것 같고요. 그래도 주쌤이 또 이름값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정말 주식과 살림살이를 네. 또 네, 만들어주셨어요. 2, 3월달은 네. 정말 결혼한 것처럼 살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네. 2월달에 일단은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었던 종목들 두 개 리뷰 도와드리고 3월달에 네. 지금 계속 좀 시세가 ING 현재지지형으로 시세를 내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탑 머티리얼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탑 머티리얼이 사실 오늘도 지금 시세를 내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이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 참고해서 좀 들으실만 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탑 머티리얼즈는 제가 2월 이제 21일 날 들었었던 이제 기업이었었는데 당시에 이제 어떤 섹터들이 강세 흐름 보였었나요? 특히나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관련 종목들 강세 흐름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그 외에 이제 세부적인 섹터들도 강세 흐름 이어나갔거든요. 이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분야에서 시스템 에너지 엔지니어링 사업과 함께 전극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전극과 양극재를 제조를 하고 있어서 에코프로라든지 LNF 종목들 강세 흐름 나올 때 좀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후발로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는데 딱 적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쌤이 이제 흐름 볼 때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낙폭 이후에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온 기업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추세 전환이 1월 달 이제 기점으로 해서 골든 크로스 한번 떠주기 시작해서 두 번째 이제 골든크로스가 2월 초 구간에서 나와주기 시작하고 거래량도 이제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21선 구간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추세 타면서 갈 수 있겠다라고 봤었는데 딱 정확하게 맥점 자리에서 공략을 도와드려서 빠르게 수익률이 좀 강하게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간에서 지금 방송 중에도 이렇게 지금 탑 머티리얼 주가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21선 구간대를 이제 지지대 삼아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1선이 결국에는 또 하나의 지지대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목표가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제가 42,000원대 잡아드렸었는데 42,000원대 지금 이상 수익률 구간 굉장히 널널하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중이신 분들은 지금 추가적인 시세도 더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55,000원대만 지켜주면은 여전히 지금 52주 신고가 흐름 패턴으로 계속 그래서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6만 원대 지금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6만 원대가 지금 라운드 피겨, 그러니까 마디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저항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지금 앞전 구간에 5만 7천 원 구간대만 돌파해주게 되면 전고점 돌파 흐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6만 원 구간대까지 일단 도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익 중이신 분들에 한해서 목표 주가 추가적으로 상향을 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양 EMP라는 종목을 한번 봐드리고 싶은데요. 동양 EMP는 그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로 주쌤이 가지고 왔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백악관 쪽에서 그 전기차 이제 보조 지원해주겠다라는 이슈가 나와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 기업들도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관련 이제 시세를 좀 내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대를 해서 공약을 도와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도 빠르게 시세 내주면서 목표가 17,000원 이상 도달을 했습니다. 주쌤이 이제 드렸던 시점이 2월 22일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 지금 저항을 강하게 주고 있는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는지를 보면서 가봅시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돌파해주니까 급등세 나와주면서 시세가 거의 한 20% 정도 수익률 구간이 나와버렸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실 지지 구간 지금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21선 구간제 지금 흐름 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6,000원대만 또 그 지지를 잘 받아준다면은 추가 시세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지금 매수가가 15,400원으로 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전 구간 뭐 크게 이탈하지 않는 한 일단 또 추가적인 보유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서 동양 EMP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도 괜찮은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 다음 종목군들은 로봇 관련주 제가 한번 네. 리뷰를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오늘 쌤 종목 너무 강하다고 지금 팔아요? 막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봇 관련 종목들 간략하게 이제 리뷰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로봇 관련주는 주쌤이 2월 달에 오전 방송 나오면서도 계속해서 종목을 많이 드리기도 했었고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도 주쌤이 관련 정리자료 이만큼 되는 그 정리자료를 2월 달부터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로만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있는 종목들 지금 계속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 자료 못 받으신 분들 아직도 있으실 것 같아서 로봇 관련주 아직 시세 안 끝났거든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후발로라도 단기 공략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톡방에 넘어오세요.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그 시점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지금 이미 단기적으로 시세, 단기 매물대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톡방에 넘어오시면 주쌤이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야지 뭐 종가 매수라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관련 지금 정리 자료가 이만큼 되기 때문에 꼭 톡방에 넘어오셔서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무료로 이런 자료들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로봇 관련주 푸른기술이랑 아진엑스텍 일단은 위주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철도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손바뀜이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로 시세를 내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신규 사업 분야로 협동 로봇 및 의료 로봇 개발 사업 영역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큐렉소 같은 경우에도 헬스케어 의료기기 로봇 관련주로 해서 시세를 엄청 강하게 내기도 했습니다. 푸른기술 지금도 사실 여전히 저는 보유 관점으로 좀 더 보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24% 이상의 이제 수익률 구간 나와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최근에 신규 매수했거나 아직까지 보유 중이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 구간 9,000원대 구간 크게 깨지 않으면 여전히 지금 상방 움직임 유효하고요. 제가 목표가 10,000원 잡아드렸었는데 10,000원은 단기 매물대 구간을 기점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10,000원대 지금 한번 찍어줬기 때문에 그 이상도 다시 한번 더 시세 내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13,000원에서 14,000원 이제 사이까지도 시세 한 번 더 분출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푸른 기술은 일단은 관심 있게 좀 더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젠 엑스텍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리뷰를 도와드리자면 오늘 목표 구간까지 달성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십자 도지 캔들로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한번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도 못하신 분들은 일부라도 입절하시거나 네. 아니면 전량 매도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차량으로 재공략할 수 있는 시점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간에서는 일부 익절 관점으로 아진넥스트의 흐름 보시라는 조언 드리면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봤고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오늘의 토픽 한번 들어봐야겠죠. 주식와이프는 어떠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리뷰까지 듣고 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막 종목 사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주쌤이 계속 가지고 오는 종목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좋습니다. 근데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네. 제가 로봇 관련주가 아니라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이 지금 약간 조정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반기 계속해서 2차 전지 다음 섹터는 이제 기술주 섹터, 반도체 섹터 봐야 된다 말씀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지금 좀 뿌려놓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고 실적 역시도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이제 지난해 안 좋게 나온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네. 매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영업이익 역시도 네, 탄탄합니다. 에이펙트 네. 네, 기업인데요. 네. 네, 에이펙트 2월 달에 지금 움직임 보시면은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승 이후에 지금 흑산병 이상으로 눌렸다가 61선 구간제에서 지지반등 나와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이후에 지금 반등 구간으로 보면서 지금 현재가가 3,300원대인데 10% 손절가, 단기 손절가 잡아서 3,000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봉상 움직임 보면은 의문대 구간 돌파하면 강세전환한다고 그랬죠. 의문대 지금 상단선 구간이 4,000원입니다. 그래서 4,000원 매물대 잡아드리면서 목표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토픽 에이펙트였고요. 목표가 4,000원, 손절가는 3,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식 빅리그는요. 주식 와이프와 함께 1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 나눠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 고생하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